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처음이에요. 서울에서 잠을 자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들 대구로 돌아가서 잤는데, 아이크림 또 샀어요. 주세요. 아이크림 또 샀어요. 우리 저기 주희 이모 주세요. 주희 이모. 오늘 짝사랑이 제가 어렸을 때 주현미님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다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런 노래 안 부른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잘할라나 모르겠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또 저희 난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인사하면 음악이 안 나와. 왜 이렇게 느려? 여보, 진짜 여보! 요즘에 내 자꾸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아. 화내지 말고 해야 진짜 다시 박수를 주시면 음악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올려주시고 진짜 박수 치면서. 나한테 뭐라고, 아까 2만 원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미래의 다리 엄마라고 하고 가셨어요. 진짜 유튜브 열심히 보시네. 아유,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다리예요. 저희 집이 고양이가 세 마리 있는데 누룽이, 둘째가 별이, 진짜예요. 저희 그래서 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별이. 그리고 셋째가 다리예요. 그래서 세 마리를 저희가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이님이 또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별이라는 이름이 진짜 좋은 이름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우리 별이도 고양이 별이, 사람 별이, 또 우리 앞에 계시는 성인 별이, 이렇게 세 분을 만나면 항상 볼 때마다 엔돌핀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서로 희죽거리고 마는데, 이제 또 우리 별이님을 만나면은 빵
터져서 웃을 때도 있고 우리 별이 보면은 엄마 이거 먹어요? 엄마 초콜릿 또 먹어요? 초콜릿 세 개 주면 또 빵 터지고 이런 게 저희끼리도 재밌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우리 별이도 알고 우리 단장님도 알고 다 알고 오셨죠? 아닌가? 우리 누군지 알고 오셨죠? 그렇지. 저희 이렇게 미리미리 약을 잘 쳐놔야 저희가 하는 동안에 안 가시고 꾸준히 보고 이제 또 나중에 우리 단장님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시니까 저희는 또 미리미리 우리를 아나 모르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도 많이 아신다 그러셔서 오늘은 우리 신이품바하고 저하고 먼저 공연 한 판 띄워드리고 그 뒷분도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로 와봐요. 아니 지금 인사 좀 하게. 요즘에 자꾸 말을 아껴. 우리 제 거예요. 자, 촬영. 자, 신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되게 예의 바른 척 하네요. 또, 그죠?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아, 그래요? 이따 노래 한 곡 할 거예요? 생각해보고요. 왜냐면 오늘 우리 별이님하고 또 우리 주인님하고 제 이름도 외웠어요. 자, 오셨으니까 두 여성님께 또 이쁘게 보여야지. 요즘 어린 여자 좋다면서요. 자, 그래서 예, 준비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노래 한 곡 해요. 맞아. 아, 어린 남자 싫어하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난 싫어요. 아, 단장님 혼자 살라 그러시는 게 없어요. 우리 단장님이나 저나 이제 연하의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요. 속 답답할 때는 드럽게 답답하고요. 속 시끄러울 때 답답하고 그럴 때 있는데 그래도 젊은 게 낫죠. 그렇지 않나? 또 열심히 또 근무를 올려드리니까 저희 근무하는 동안에 제발 이렇게 앉아계시지 좀 마세요. 이 제가 꼭 해야 되나 모르는데 자, 아버지. 어머니 이러시면요 저희가 매우 맥이 빠집니다. 또 기왕이면은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어서 박수도 쳐주시고 웃는 얼굴로 우리 다같이 신나게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그 웃기는 얘기는요 뒤에 나올 사람이 다 할 거라서 저는 웃기는 얘기 잘 못해요. 제가 웃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요 저 조그만 게 발랑 까져가지고 못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요 요즘에 까진 멘트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지? 그 딴짓 좀 하지 마요 좀. 아, 요즘 왜 이렇게 정서 불안이야. 나 진짜 미쳤네.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신이와 9월의 작품 중에 광대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맞으십시오. 남들이 아침 더워서 꼴불 웃지마. 모든 음식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둔간장하고
이것도 되게 힘들구나. 자, 아리 돌려주세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저희 퓨전 난사 작품 중이야. 아, 제가 눈이 되게 밝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무지하게 밝아갖고. 원래 우리 신이가 참 눈이 밝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눈이, 어머! 쟤는 언제 저렇게 빨라졌지? 원래 저기 키커. 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커. 엄마 나만 줘야지. 얘를 주면 돼. 뭐가 언니 얼마 얻었어요? 네, 될 것 같아. 그대로 딱 서 있어. 잘 봐봐요, 엄마. 내가 얼마나 점프를 잘 뛰나. 하나, 둘, 으, 자. 저거 보시면 이거 다 주고 가도 모질라. 자, 아니 키는 커가지고. 내가 아까 받아가지고 할 말이 없다. 엄마 고마워요. 한 장만 줘. 수술이 요즘에요. 돈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뒷자리를 꼭 아버지.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은 참 이 성평준화가 잘 되어 있어요. 이 저희 집 말로는 이 말이 있거든요. 여자가 나오면 남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오고, 키가 크게 나오면 쪽하랑이 나오고, 쪽하랑이 나오면 중간께 탁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희 이게 탁 이 구별이 잘 돼 있는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그러시더라고요. 니들은 언제 나오니? 저 나온 다음에 와서 찾지 말고요. 일찍 일찍 다녀요. 문 열 때 전화 와요. 제발 문 열고 나서 한참 돼가지고 언제 나와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일찍 일찍 오셔서 저희 공연 길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얼음 곧 어니까요. 청평 가요. 청평 오셔가지고 그때는 얼음 낚시도 좀 즐기시고. 그거 뭐야? 그 새 뭐지? 물 안에서 하는 거. 빙어랑. 빙어랑? 송어. 송어? 송어도 있나? 하여간 거기가 그 얼음 축제라 그래서요. 그 청평호 자체를 얼려서 하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은 그거 잡으시고요. 애기들은 요 썰매도 타고 싱싱 축제 한번 겨울에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공지 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 팬카페 많이 오셔서 확인하시고 보러 많이 많이 오세요. 내가 요즘에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그래야 오래 일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센데? 자, 그러면 저희가 길게 막 노래도 해드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보시려면은 나중에 청평으로 오시면 길게 해야 돼요. 사람 수가 적어서 한 명당 두 시간씩 해야 되니까 그때 오시면은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다 불러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계시는 분들 들으시라고 우리 신이품바가 북장구를 좀 쳐주시면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싱글로 그거 하나 올려드릴까요? 그 신나는 노래 중에 밤이면 밤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거 한 곡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수 막 쳐주시고 잘한다 그러시면 저희의 전매 특허 열심히 하는 품바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이 품바의 쌍장구 쇼도 여러분들께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어이없어 하지 않아요? 힘이 좋아서 그래. 20대잖아요. 해줄 거지? 자, 저희 신이 품바하고 저하고 이제 5년 차예요. 5년 차고 저는 이 일을 한 지는 이제 3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직까지 아유 왜 저러나, 왜 횡설수설 하나, 왜 이렇게 뭔가 녹록지 않지, 쟤는 몇 살일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이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이제 3살 차니까 조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이쁘다 잘한다 해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성장해서 또 더 좋은 모습을 2019년에는 보여드릴 예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실장님, 단장님, 저 우리 신입품마한테 남자는 말합니다. 들어왔는데요. 예, 오늘 오셨어요. 오늘 근데 못 오신다더니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벌금 물고 오셨어요? 큰일 났네. 우리 저희가 3일째 남자는 말합니다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네. 안 돼요? 안 돼? 내가 괜찮아. 많이 들었으니까 시도 한번 해봅시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아버지, 그 무지하게 잘 부를 수는 없는 게 저 친구가 노래를 부른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노래 배워서 부르고 있는 친구니까 삼삼한 맛에. 어? 그
그치. 삼삼한 맛의 아버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기왕이면 남자는 말합니다 먼저 듣고 밤이면 밤마다 할까요? 그게 낫겠지. 남자는 안에서 우리 나용이 가수님이 지금 화이팅을 외쳐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꼭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마이크 하나 더 잡을까요, 우리?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나 내려갔다 올게요. 저는 너무 두근거려서 못 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입 부모가 직접 인사하고 해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못했는데 그래도 보시면서 중간에 인나시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죠? 솔직히 방금 여시랑 사셨잖아요. 노래 부른다고 막 던지거나 그러시면은 저 전화기 바로 들고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솔직히 제가 각설이하고 노래는 무대에서는 거의 처음 부르는 것 같아요. 노래를 많이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여기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첫 판부터 제일 어려운 노래를 시키시네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귀 막고 눈 감고 있으셔도 돼요. 자, 음악 준비했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멘트하는 것보다도 돈 받으러 다니라고. 그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왜 노래 부르시냐는 이제 이해하겠네. 어떻게 들을만 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일단 이제 내년에 우리 장관예술단 또 제대로 공연 시작할 때는 노래 많이 배워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아직 제가 배우는 단계라서 많이 서툴고 많이 어설퍼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신이와 9월이 그리고 우리 장관예술단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앵콜?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랑한 하태웅과 있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하태웅씨의 사랑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신나는 노래인데 그게 잘 뜨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요새 들어보니까 되게 그 사랑한 시리즈 중에는 좀 남자가 부른 것 중에 괜찮더라고요. 한번 불러볼 테니까 다시 한번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더 언니 사랑하는 일단 전문가 따로 있어요. 그 기다리셔야 돼. 이거 왜? 아니, 멋있게 이런 거 잡으면 나는 한이프먼디 많이 와서 이런 거 잡으면 이상해져. 이런 거는 인물 좋고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노래 부를 게 아니구나 이게.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명상하겠습니다. 나 신이었습니다. 네. 내 학생이 뭘 가르쳤습니까? 이거라고 전달해라. 그거 깔면은 원래 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저는 이게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수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 작은 모임 예술단 저희 라타 스쿨의 학생의 돈을 갈취한 우리 신이가 우리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마음 뜻으로 꽃을 전달하는 꽃 수여식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부담스러워하는데요? 네? 안 부담스러워요. 네, 다음에는 노래 열심히 연습해서 네. 여기 귀 귀에도 정화시켜드리고 네. 살도 많이 빼서 안구도 정화시켜드릴게요. 네. 차마 한입부마님처럼 코스는 못 기르겠어요. 아니, 못 끼는 게 아니고 안 길러집니다. 예, 새로운 장면인데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신입분과.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사할 수 있다는 용기, 그 용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박수 주실 만합니다. 예, 자, 이어서 계속 우리 고리 아줌마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저희 씨, 내가 진짜 언젠가는 내가 확 그냥 묻어버릴게요. 진짜 우리 신입분마가 노래를 진짜 거의 몇 개월 만이지? 몇 개월 동안 안 부르다가 팬미팅에서 이제 광대 한번 부르고 이게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돌려줘서 우리 거 아니에요. 그게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고마워요. 혹시 가져갈까봐 제가 아까 심장이 덜컹거렸어요. 물어줘야 되나? 다행이다. 자, 우리 신입분마하고 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북치는 우리 짱구푸마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셋이 한번 할까요? 오래간만에? 짱구푸마님 괜찮아요? 우리 그거 할까요? 여기서 한 번 나는 거 배띠워라 한번 할까요? 저희 배띠워라라는 음악 아세요? 송소희 양이 참 많이 불렀는데 꽹가리가 있나? 아, 꽹가리 있어요. 있고 북도 있고. 근데 제가 꽹가리 칠게요. 장구도 두 개 있고. 자, 어떻게 놔드릴까요? 세팅. 북. 자, 우리 두 분이 세팅을 소개하고 저는 이제 꽹가리 치면 되거든요. 세상 편한 직업이에요. 제가 또 이게 또 세상 편한 직업이란 걸 안 게 진짜 힘들어요. 북치고 정치고 짱입니다. 딱 앉아가지고 저 이거 배웠어요. 이것도 쫙 멋있게 앉아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저는 준비만 하면 돼요. 됐어요? 왜? 더 가? 아이씨 됐어요? 아 들어가? 그 섰을 때 말하지 꼭 됐어? 아 됐어요? 예. 그 무릎 걸음으로 다니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자, 계세요? 제가 찍간에서 잘 안 보이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어차피 위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내려다 보시니까. 자, 내 거 아니니까 괜찮겠다. 자, 예, 인사하고. 그리고 북도 조금 두고, 그치? 인사하고. 그래, 니들 열심히 살아라. 예, 성불 하십소. 자, 저희 세 사람이서 저희가 공주 때는 참 난타를 많이 치다 보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또 예, 배띠워라 하나 올려드립니다. 요거는 진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팀 전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자, 파이팅! 자, 신나게 배띠워라 하나 올려드립니다. 박수와 함성 한번 주십시오!
음악이 엄청 좋지요. 저희가 커플 세트로 준비를 했는데 트리플 세트에서 네. 고마워요. 날라간 거 주셔서 엄마 깜짝 놀랐네. 자, 요렇게 소라 이거 지금 깜짝 놀랐어. 미리 안녕하세요 한번에. 그래 미안해. 이제 원래 우리 교리가 마이크를 안 내면요 안녕하세요 고맙미 이거 다거든요. 근데 마이크 되니까 오늘 못 오네. 우리 교리 빠빠이 한번 해줘. 안녕 빠빠이 해. 아이 잘한다 빠빠이. 그리고 사랑해요. 이뻐 죽겠네. 엄마 옳지. 웬일이야? 저 원래 우리 신입 엄마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키가 아빠보다 더 크니까 애기가 참 겁내야 하더니 오늘은 참 좋아하네요.